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분갈이 날입니다. 아, 베란다에서도 거의 발실이거나 낮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춥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은 발도 시립니다. 장갑 끼기를 잘했다 싶은데요. 오늘 우리 얘는 포트에서 자라고 있는 나울이에요. 그냥 네가 알아서 자라라 하고 한 번씩 물만 줬어요. 근데 굉장히 여기가 딱딱하니 흙이 굳었어요. 그래서 요 작은 분으로 이사시켜서 완전히 한번 다져볼 생각으로 지금 색감이 없잖아요. 여기 나울이 얘가 일명 핑크 나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울이 굉장히 색감 들면 예쁘잖아요. 여기 속에 자구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아주 작은 화분에 꽉 차게 키워서 올해는 색감을 한번 드려보려고 제가 분갈이를 합니다. 우와, 밑에 지금 현재로 보면 상토가 거의 상토예요. 상토 투성이에요. 이렇게 꽉차 있으니까 물이 들 리가 없겠죠? 완전 상토예요. 보이죠? 저기에도, 거기, 이제, 플라이트도 거의 별로 없어요. 키우기 위한 상토 모래 성분 조금이랑, 그렇게 돼 있네요. 싹 긁어내고 제가 척박한 흙으로 심어줘가지고 원래 지나고 나면 좀 핑크핑크 하도록 고생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이거 조금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해야 될것 같아. 분갈이 한번 하나 하는데 아무 쉬운 분갈이도 10분은 걸리더라고요. 계속 긴 영상을 보면 지루하잖아요. 꽂아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나네요. 그래도 분갈이 하나 하면은 10분, 기본, 짧아도 10분 걸리더라고요. 쉬운 애도 10분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꽉꽉 뭉쳐가지고 지금 계모만 맞습니다. 이 포트에서 작년에 베란다 거리에서 이제 이 정도로 견뎌준 게 기특하죠. 다 깨끗이 털어버리고 원래는 이쁘게 얼굴 화장하는 해로 라울이 진짜 예뻐요.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인데 제가 라울을 별로 안 키워봤어요. 안 키워보다가 전에 나눔받은 큰 아이 대품이 있어요. 커요. 화분도 크고 그래서 딸 집에 갖다 놨는데 딸 집에 겨울에 햇빛이 우리 집보다 안 들어오고 해서 가서 살펴보면 완전 푸르둥둥 해가지고 지금 여름인 줄 안다니까요. 색감이. 지금 겨울,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봄까지는 그래도 색감이 좀 들고 해야지. 또 이쁨도 좀 받고 할 텐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올 가을에는 꼭 예쁨 받도록 분이 작아요. 얘는 키도 있고 한데 내가 지금 작은 분을 골라왔는데 앉혀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꾸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계모 소리는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엉덩이 항상 강조하는 엉덩이 성장점 자극 분갈이 할 때. 이것도 흙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털면 아가들 품고 있는데 그냥 사정없이 그냥 사정없이 긁어냅니다. 이것도 겉에만
조금 안 좋았는데 속에는 살아있네요. 똑소리가 나게 부르지게. 뿌리가 그래도 굵은 뿌리가 얘들은 잔뿌리는 다 떨어져 나가고 한번 앉혀 볼게요. 너무 조금 무리스럽기는 한데 그냥 여기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쓰냐? 약간 상토 약간 섞인 걸 아래쪽으로 한 번만 깔아주고요. 나머지는 나사성분이 엄청난 토동이네, 흙으로. 전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토동이네, 흙을 전번에 몇 봉지 사놔가지고. 원래도 제가 토동이네 흙을 썼었지만은 또 사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쓰니까 아무래도 이 거칠어 보여도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화분을 쓸 때는 가끔 알비료도 한두 개씩 올려주고, 분갈이 한지 한참 됐다 싶을 때 있잖아요. 너무 영양이 없어 보인다, 애들이 힘들어 보인다 할 때는, 그거 알비료 한두 개씩 올려주는 것도 좋아요. 또꽃 피거나 할 때는 더더욱 그렇게 지혜롭게 해주는 것도 좋겠지요. 거의 뭐 구겨 넣다시피 좁은 화분에다가 이 많은 식구를 이 많은 식구를 살아라고 마감토 없이 그냥 이 흙으로 그냥 써도 되겠습니다. 이게 마사 성분이 많아가지고. 예쁘게 물들어 줄 때까지 제가 뿌리만 내 이게 잘 활착만 하면 제가 초봄부터 밖에 시래기 위로 내쳐서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예뻐질 때까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울입니다. 이 꽃대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이게 보통 얼굴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꽃대더라고요. 자구들은 보통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기고요. 위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보통 꽃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런 거 보면 자구인가 처음 나올 때막 그랬었는데 거의 꽃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꽃대는 색감이 조금 있네요.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중얼중얼 하다 보니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갔네요.